예, 안녕하세요. 단양바이설입니다. 오늘 지금은 밖에 한 바퀴 돌고 하우스 안으로 들어왔네요. 하우스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름에 많이 물렀습니다. 물려가지고, 이게 한 4년 된 바이설 동산이었는데, 초토화가 됐네요. 초토화가 됐어. 다 뽑아내고요. 다 뽑아내고, 새로운 품종으로 식재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저는 바이솔 위주가 아니고 이끼석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물을 매일 줍니다. 물을 매일 주니까는 바이솔 묽을 거는 물러가지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끼를 부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끼에다가 지역 바이솔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제 물 아무리 줘도 또 싱싱하게 사는 건 다 삽니다. 바이솔도. 보면은 골든 어게신데요. 이런 건 아주 싱싱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리를 잘 잡고 있네요. 무슨 칵테일인데,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이 바이솔 한 4년 키우다 보니까는 솔직히 짜증납니다. 얼마나 이거 참 죽어나가는데 정신없더라고요. 정신없어요. 4년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자구를 갖다 심어야 되고 야생화라든지 부재라든지 이런 거는 고태비가 나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은 다 이쁘고 다 값어치 있게 보이는데 바이솔은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지저분해집니다. 지저분해져요. 한 4년 됐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최고 안 예쁜 때이기도 하고요. 야들이 4년 되면은, 이렇게 이제 거의 뭐, 고령화가 돼가지고, 맛이 갑니다. 레인보이고요. 저렇게. 보시면, 이런 거는 뭐, 돌에 씹어 놓으니까는, 그나마 좀 버텨주고 있고요. 이것도 네임보입니다. 네임보인데, 뽑아내려고 고민 좀 하다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뻐 보이지만은, 실제로 속 내용에 보면은, 하엽이 엄청나게 많고요. 기력이 다 된 그런 바이솔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 물러가 갔습니다. 홍학이고요. 새뿔석이고 뒤로는 부초선입니다. 옆으로는 네, 보시면은, 애기거미 바이솔이 있고요. 그 사이로는 단양 좋은 바이솔이 이렇게 있습니다. 애기거미 바이솔은 이렇게 잘 자라요. 애기거미 바이솔이 잘 자라고. 예. 데블스 푸드도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것도 뭐 잘 버텨주고 있네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국민 바이솔이 제일 잘 자랍니다. 거미 바이솔, 뭐, 이라든지, 호랑이 발톱, 캥거루 있잖아요. 그런 거, 능견. 그리고 기린초 종류. 오색 기린초, 장미 기린초, 장미 세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건 색슨금이고요. 지금 색이 다 빠졌네요. 이건 물을 좋아합니다. 색슨금이고요. 저는 이제 색슨금, 골든어겟, 바이소론, 그 정도로, 연정, 한 요 정도로만 바이소론 키울 예정이고요. 애기 거미 바이소론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갈 거고. 아, 그럼, 그 다음에, 뭐, 바이소론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지역 바이솔로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작년에까지는 잘 버티고 바이솔에 대한 매력을 계속 느꼈는데 올해 이래 보니까는 한계를 느끼네요. 한계를 느낍니다. 이것도 뭐 언뜻 보면 이뻐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하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떠가 있죠. 뿌리는 썩어 있고 몸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이렇게 자리 잘 잡은 것도 많아요. 대다수가 자리는 잘 잡고 있어요. 자리 잘 잡고 있는데 일부 한 20, 30%가 이렇게 맛이 가니까는 속상하네요. 항아리 이런 데 심으면은 더 어렵고요. 더 힘들고. 이거는 싹 다 뽑아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체리인데 다 뽑아낼 계획입니다. 저런 거. 이런 거는 뭐, 자리 잘 잡은 잘 잡았습니다. 로비포터요. 영양가가 많으면은 그만큼 빨리 갑니다. 영양가가 없으면은 따글따글 해가지고 오래 잘 버텨주고 있고요. 이게, 한 4년 됐는데, 다른 집 바이솔 크기 한 4분의 1만 합니다. 4분의 1, 5분의 1만 합니다. 엄청 작죠. 바이소는 요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래 버티고 이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물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단양 존바이소리를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내년 되면 엄청나게 활착이 될 겁니다. 요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준비 중입니다. 다 간 겁니다. 이것도 다 간 거고요. 이렇게 이제 돌에다가 이제 비약하게 심은 거는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이런 거는 다 실패작입니다. 4년 만에 통달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다 실패작입니다. 요런 게 앞으로 바이솔을 사랑하는 분들이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바이솔과 샛불서기. 그리고 이끼, 그 존바이솔, 이렇게, 존바이솔, 이렇게 쭉, 이렇게 식재를 해주는 게, 앞으로, 바이솔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이끼가 아주 더 자라야 될 것 같아요. 이끼 위주로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존바이솔 위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다 소볼라 그러면 참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겠죠. 저희 집 한 2,000점 정도 되는데
머리 아픕니다. 요런, 요건 아주 애기감이 바위소리고요. 이런 거는 뭐잘 자라요. 잘 자랍니다. 차라리 이제는 하우스를 없애고 노지 정원에서 이제 비가 와도 괜찮고 태양볕이 내리쬐도 괜찮고 그런 식물 위주로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 이뻤었는데 꽉 찼었죠? 꽉 찼었는데 요래 다 볼품없게 다 이래 변했네요. 이 단지를 싹 덮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20%가 갔네요. 한 20% 정도가 갔어요. 자리 잡은 것들은 다 자리를 잡았고 아주 잘 버텨주고 있고요. 저는 밖에도 많아요. 밖에서도 많이 키워요. 그래서 굳이 하우스 안에서만 키우는 그런 바위소리 아니고 정원, 노지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바위솔로 가려고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자리를 잘 잡고 있죠. 이런 건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다. 이런 존바이소를 쫙 깔아줄 예정입니다. 보시면, 허허, 이거. 참. 처참합니다, 처참해. 이게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한 여름을 이제 버틸려고 그러니까는 밑으로 하엽이 많이 져가 있고요. 물을 안 줄이니까는, 잘 버티고 있네요.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또 싹 사랑하죠. 몸도 키우고. 보시면은 아주 괜찮은 건 괜찮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자,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것들이죠. 바위솔이 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매력이 있어요. 엄청 이뻐요. 이쁜데, 생명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가. 조금씩 정원 앞에 조금씩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꾸 손 봐주고, 비 오면 비도 막아주고, 그늘도 지게 해주고 하면은 괜찮아요. 저는 이거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이렇게 관리가 좀 허술하네요. 자, 또 한번 돌아볼까요? 이거는. 철쭉입니다, 철쭉. 아주 관리가 잘 된 철쭉입니다. 아주 이런 건 아주 생생하죠, 아주. 아주 잘 크고 있죠, 아주.
와, 이게 살아났나? 살아나나? 어쩌면 살아나야 되는데. 아, 이거. 며칠 물을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어제 물을 흠뻑 줬는데. 산날 기미가 보이네요. 아유. 청자보, 청자보가 이래 있고요. 저쪽에 물 갈릴 물을 못 줘가지고 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밑으로 청자보가 잘 자라고 있고요. 아, 또 깜빡이 미친 물 안 줬지만 하죠. 죽겠나? 속쓰립니다. 야, 많이 죽었네. 요거 보시면 초창기 때 이래 만들었던 것들. 풍사 4년 이래 다 된 것들입니다. 요거. 요렇게 초토화가 다 됐네요. 잘 버텨주시면. 올 가을에 싹 정리를 싹 할 겁니다.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단양 바위솔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자보고요. 더운데 참 바위솔 관리한다고 참 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도 다 경험이고, 또 다른 바위솔을 키우기 위한 시련입니다. 제 집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게 달라요. 만드는 게. 여기 저희 집사람 작품입니다. 저는 전부 이렇게 골띠로 이렇게 전부 다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단양 바위솔이었습니다. 참,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